문제자는 신혜선입니다. 17년도 2회 제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직업정보 분석 시의 유의사항이 아닌 거. 1번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을 제시한다. 맞겠죠? 2번 동일한 정보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해석을 풍부하게 한다. 2번도 맞는 것이고요. 3번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을 위해 비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 분석은요,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야 하고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에요. 4번의 분석과 해석은 원자료 생산일, 자료 표지 방법, 대상 자료의 양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이 틀렸네요. 42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좋죠.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요. 2번에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을 경영하는 산업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틀린 내용이라고 했었어요. 즉,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한번.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산업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3번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4번 설립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아주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이제는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43번. 한국 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 직업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부가 직업 정보 하면 이렇게 외웠었죠. 총 13개예요.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정육 숙직 작작작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유관조 표표표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맨 끝에 나와 있는 표는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의미 없이 집어넣은 거라고 했었죠.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정육 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또는 정육 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이렇게 외워도 돼요. 여하튼 정규 교육 그다음에 이거 육체 활동 숙련 기간 직무 기능이에요. 개요가 아니라 작업 강도, 작업 장소, 작업 환경, 자격 면허,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조사 연도, 표준 산업 분류 코드, 표준 직업 분류 코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개고 잘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2차 실기에도 나왔었다고 했었죠. 1번 보면 정규 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의 숙련 기간은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기간이나 훈련 기간 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숙련 기간에 그 향상 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향상 훈련은 향상 훈련 기간은 필요 이렇게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3번의 작업 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인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4번의 관련 직업이라는 것은 본 직업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 직업을 관련 직업이라고 하고요. 직업수 집계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유사 명칭은 별칭이기 때문에, 별명이기 때문에 직업수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관련 직업은 직업수 집계에 포함된다는 것도 아울러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44번.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는요. 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것이고요.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주고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한다. 고용 안정 장려금이에요.
45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를 구분하는 표의 가로에 알맞은 거 이렇게 밑으로 세로로 외우라고 했었죠? 하나 이상의 장소,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단일 산업활동, 여기는 기업 집단 단위, 그리고 기업체 단위, 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 이상의 장소이면서 단일 산업활동에는 활동 유형 단위, 이렇게 되는 것이 학위활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지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번엔 사업체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4번으로 나오는 것이죠. 46번.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종사상 지위로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그 임금 근로자는 무엇이냐? 일용 근로자예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 근로자. 여기서 종사상 지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종사상 지위라는 것은 일한 사람과 그리고 그 일한 사람이 속해 있는 직장과의 관계. 이게 종사상 지위예요. 그래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눈다고 했었죠?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가 해당되고, 비임금 근로자에는 고용원이 있거나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로 구성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요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실기 노동시장론에서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구분해서 이렇게 명수를 총 명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단 말이에요. 47번. 서비스 분야 국가 기술 자격의 단일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전자상거래관리사요. 전자상거래관리사는 1, 2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일 등급이 아니에요. 반면에 전자상거래 운용사라고 있어요. 운용사. 얘는 단일 등급이에요. 그래서 전자상거래관리사는 1, 2급 있고요. 전자상거래 운용사는 1급, 단일 등급만 있다는 거. 그래서 1, 2급이 있는, 요거, 국가 기술 자격, 서비스 분야 국가 기술 자격 살펴보면요. 1, 2급 있는 거. 사회조사 분석사. 그 다음에, 소비자 전문 상담사, 그리고 임상 심리사, 전자상거래 관리사, 직업 상담사, 컨벤션 기획사,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요런 것들이 바로 1, 2급이고요. 1, 2, 3급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한글 속기 1, 2, 3급, 그 다음에 비서 1, 2, 3급, 그 다음에 전산회계 운용사 1, 2, 3급. 이 전을 잘 보셔야 돼요. 전자상거래 운용사는 단일 등급, 전자상거래 관리사 1, 2급, 그리고 여기 1, 2, 3급이 있는 것은 전산회계 운용사라는 사실이에요. 48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의 성립 조건. 우리 그렇게 했었죠. 이렇게요. 일의 계속성이요. 계속돼야 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죠. 노동의 대가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비윤리적인 직업이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성이 있어야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속박성이에요. 속박된 상태의 활동이 아닐 것. 그래서 개경윤사비라고 했었어요. 4번 해당 안 되고요. 49번.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뭐 당연하겠죠. 2번. 직업정보 분석 시에는 하나의 항목에 초점을 맞춘다.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의 항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3번. 직업정보 가공 또는 제공 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해야 하고요. 4번에 직업정보 가공 시에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한다라고 누차 말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49번에는 2번이 틀렸네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거.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에서 직업의 전망을 매우 밝음으로 선택했다면 상위 10%
이상인 직업만 검색된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51번. 국가 직업 훈련에 관한 정보 검색.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이요. HRD 넷이라고 여러 차례 했었네요. 52번. 직업 정보 수집을 왜 질문지를 마련할 때 문항 작성 및 배열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 뒤에 놔야죠. 2번. 질문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해야 되겠죠. 3번에 특수한 것을 먼저 묻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거는 이렇게 나중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4번에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3번이 벌써 틀렸네요. 53번이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왜뭐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죠? 1번에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한. 이게 많이 나왔으면서도요. 아까 산업 결정 방법처럼 이 적용 원칙도 무진장 많이 나왔지만 계속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2차 실기에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헷갈리고요. 그래서 1번에 이렇게 됐고, 2번에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대분류라고 돼요.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3번에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다른 항목, 아니, 아니,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에요. 54번. 직업정보 제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아, 틀렸죠. 2번에 직업 상담사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좋은 내용이고요. 3번. 진로 정보 제공은 직업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내담자의 피드백 고려해야죠. 내담자의 피드백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4번.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보다는 표준화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정보를 제공한다 했는데 내담자가 속한 이 가족이나 문화 같은 이 환경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생각해 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55번. 한국 직업 전망에 수록 직업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수록 직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중분류 직업에 기초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아니죠. 한국 고용 직업 분류예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청소년 및 일반 구직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 직업 등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한 것이 되겠네요. 2, 3, 4번 모두 맞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볍게 한번 아 이렇구나라는 것만 외워두세요. 56번. 국가 기술 자격 기사 등급의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에 응시할 종목에 속하는 동일면 유사 직무군데 몇 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사 등급은 4년제를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안 나왔다면 4년 실무 경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능사 자격을 땄대요. 기능사 자격을 땄으니까 이걸로 1년 까주면 3년만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57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에서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류 1에 속하는 이 관리자요. 이 관리자하고 또, 한 분류가 있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사서 그리고 기능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사서 판농 기장이라고 이렇게 외웠었죠. 사서 판농 기장이요.
정리해보면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무 수준이나 혹은 제3 직무 수준이 필요한데, 사서판농기장, 즉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업, 숙련종사자,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그리고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제2 직무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대분류 9에 속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네요. 58번. Q넷에서 제공하는 자격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Q넷에서 제공하는 자격 정보는 이렇게 있어요. 국가 자격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 자격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 자격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Q넷에서 제공하는 자격 정보, 국가 자격 정보, 민간 자격 정보, 외국 자격 정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Q넷에서 제공하는 이 국가 자격 정보는요, 국가 두 개로 나눠져요.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 국가 전문 자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 국가 전문 자격이 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상담사는 국가 기술 자격 종목 중에서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국가 기술 자격은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정보도 있지만, 그 외에 대한상공회의소나 영화진흥위원회, 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 정보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틀렸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59번 워크넷의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종류 중 지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넷으로만 실시할 수 있는 거 찾는 것이에요. 원래는 고교 계열 흥미 검사였는데, 이 고교 계열 흥미 검사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학 학과니까 대학의 전공 검사죠. 대학 학과니까 대학의 전공 과목에 대한 흥미 검사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네요. 대학학과 흥미 검사만 인터넷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보기 1, 2, 3, 4번에는 답은 없어요. 만약에 고교 계열 흥미 검사 대신에 대학학과 흥미 검사가 들어가 있다면 그게 답이 돼야 되겠죠. 60번. 공공직업정보 비교, 민간 직업정보의 특성. 이건 뭐 꺼밀점 하도 많이 해서 옳은 것이에요.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이나 관심 위주로, 정보 생산자 뭐 맘대로 해요. 엿장수 맘대로처럼 이렇게 정보 생산자 맘대로. 그러면 그게 민간 직업정보죠. 2번처럼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 공공이죠 벌써. 3번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아유 공공이죠. 4번에 광범위하고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공공이에요. 그래서 1번이 민간 직업정보의 특성이에요. 강연장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